네, 이번 동작은요. 전체적인 코어 균형을 잡아주는 밸런스 운동 준비해봤어요. 바로 한번 같이 시작해보실게요. 먼저 폼롤러를 이렇게 매트의 가운데 길게 놓아주고 끝으로 가셔서 엉덩이 끝에 앉아줍니다. 천천히 양손으로 중심을 잡으시고요. 아래척추부터 하나하나 놓고 정수리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누워주세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바닥으로 양쪽에 넓게 어깨에 이렇게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주실 거고요. 최대한 등 뒤가 뜨지 않게 갈비뼈는 모두 다 폼롤러에 붙여주실 거예요. 먼저 단전에 힘을 한번 써볼게요. 호흡을 마실 때 내 등이 폼롤러를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코로 한번 크게 마십니다. 후 내뱉을 때 내 복부가 등을 밀어내고 엉덩이가 폼롤러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복부에 힘을 한번 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배꼽 뒤가 이렇게 들어가서 허리가 뭉개진 느낌으로 운동을 많이들 하세요. 이게 아니라 꼬리뼈 끝자락이 폼롤러에 닿을 수 있게 골반을 넓게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척추를 길게 펴진 느낌을 주셨으면 먼저 견갑 운동부터 한번 해볼게요. 굽은 등, 말린 어깨, 거북목에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양손을 천천히 복부,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힘을 주시고 양손 천장으로 앞으로 나란히 해줍니다. 양발로 밸런스를 잡으셔야 해요. 천천히 등이 떠오르지 않게 눌러주면서 양손을 귀 위로 넘겨주는 거예요. 크게 서클을 그려서 손이 바닥을 스치고 다시 어깨 위로 올라옵니다. 숨은 등 뒤로 넣으면서 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 호흡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한 번 더. 이때 갈비뼈가 이렇게 들리면 절대 안 되겠죠. 폼롤러가 굴러갈 수 있으니까요. 복부 힘을 유지를 하셔서 눌러주시고 팔을 크게, 어깨가 너무 시원하게 최대한 멀리 뻗어서 돌아오실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마시면서 팔을 크게 내려주고 원은 가장 크면 클수록 좋아요. 멀리 보기만 해도 어깨가 너무 시원하실 거예요. 쭉 돌아오고 한번 더. 팔이 멀어질수록 복부 힘을 더 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가슴근을 멀리 스트레치 시키시면서 굳어있던 어깨를 펴줍니다. 천천히 손 돌아와서 다시 전환으로 바닥 중심을 잡아주실 거예요. 천천히 왼발 바닥은 꽉 눌러주시고 오른발을 테이블탑 기역자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골반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 모양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내쉬면서 천천히 훅 내려놓지 마시고 컨트롤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계속 복부 힘으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왼발 천천히 들어주실 때 팔과 오른발바닥을 꽉 눌러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내쉬면서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끔 천천히 내려줘요. 보기에는 쉬울 수 있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복부 힘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동작이 끝났으면 천천히 팔을 받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 보이는데 하실 수 있지만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코어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은 총 10번만 진행해 주세요.